오늘 그러면 시장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얼핏 보니까 코스닥이 한 2.8%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힘든 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방송 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분위기가 뭐 하루 종일 힘이 거의 없었다 봐야 되겠죠. 시초가에 네. 좀 어정하게 빠졌던 게 한 10시 반쯤에 오히려 바닥을 만들어주고 시장에서 한 2시 전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2715포인트 정도까지 조금 올려주더니 종가 무릎에 다시 좀 힘이 없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수급만 놓고 보면 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종가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이제 양시장을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 특징적으로 연기금이 뭐 거래소 쪽에서 1743억 정도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를 아주 그냥 간보듯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기관 외국인이 어쨌든 같이 사면서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물량을 조금 털어내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강세 종목들을 본다면은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이제 시장을 뒤엎었다 보시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아요. 강세 섹터를 본다면 뭐 도시가스라든지 LNG, 그다음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그다음에 사료 곡물이라든지 전쟁 테마 관련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좋았고요. 네. 일부 대형 뭐 제약주라든지 뭐 해운주가 조금은 강세를 보였는데 예, 국제 유가도 장중에 WTI 기준 뭐 거의 95달러 수준까지 이제 좀 올라오면서 다소 조금 경계감을 계속적으로 주는 하루 종일 그렇게 갔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 주말 이후에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환율이나 뭐 러시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대외적인 변수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다 그런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200원 선에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갈 거냐 이제 방향을 막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위로 막 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튀지 않는 것은 그나마 이제 유로존이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올려가는 분위기. 뭐 국채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네네. 유럽도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유로존이 이제 달러를 좀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위로 이제 강하게 튀지 않으니까 외국인 이제 수급이라는 이름 쪽이 그래도 조금 제어가 되면서 이제 다소 조금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증시 최근에 이제 하락의 핵심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뭐 소비 네. 불안이 토큰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1.7로 기록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은 계속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매파적인 강한 어떤 의지들이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나 뭐 경기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경기 지표가 오히려 또 부진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번 주 16, 17일이 아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이제 16일 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전쟁 난다. 아예 그냥 날짜를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이제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낮은 지지율이라든지 인플레 관련된 이슈를 전쟁으로 좀 돌리고 싶어하는 오히려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스처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좀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 오히려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약간 그 의도가 조금 약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16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네. 17일 같은 경우는 미국 FOMC 회의록 공개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연준 FOMC 의사록이나 그다음에 17일 블러드 메스터 총재라든지 18일에 에반스나 윌러 총재 그리고 22일날 보스틱 총재 등의 발언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3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어떤 본인들의 스탠스가 어떤지가 음흠.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이번 주 16, 17일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결국 뭐 아까 말했던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전쟁 자체보다는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는 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나 그리고 천연가스의 대체를 하는 원유가 이제 걸려있는 부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하고 원유 생산 비중이 16% 그리고 12% 각각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2위와 3위를 이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 시장에서 뭐 상당히 비중인데 뭐 보리나 밀, 옥수수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신흥국 쪽에 상당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차별화되면서 신형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상당히 좀 신흥국의 어려운 국면들이 이 곡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3월 초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는데, 3월 초 넘어가면 군사적 행동을 좀 취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 재밌는 의견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월에 이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어려워지는데 우크라이나 지형상 이렇게 3월 되면 눈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는다고 해요. 날 풀리면 땅이 지적해진다. 날이 풀리면 땅이 짙어지고 거기가 완전 진흙바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탱크가 거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전쟁과 이게 직결시켜서 그래서 전쟁이 안 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부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을 그 3월 들어가면 진흙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3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결국은 이 진흙 사태 때문에 네. 이 지상군 탱크가 들어가기 좀 힘드니 네. 아마 2월 말 3월 초 정도까지 굉장히 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2월 16일 날 문제가 안 생기고 2월 말까지 잘 넘어가면 아마 전쟁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번 주 16일 날 변곡점이 되는 지표나 그다음에 2월 말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 뭐 3월 초 정도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물 시장이 장중에는 그래도 소폭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지표들은 선물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가 약간 그런 어떤 힘이 아직은 좀 약하고 역시나 변동성이 좀 노출돼 있는 한 주가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전쟁 관련해서 참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뭐 전쟁 날 거를 대비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 그리고 또 러시아 그 접경지대 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뭐 우연치 않게 좀 들을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쪽 분위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좀 덜한 모양이에요. 약간 외국에서 한국 여행 간다 그러면 이거 북한 괜찮냐 이런 뭐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혹자는 이제 서방 혹은 뭐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들이 지나치게 전쟁 위협을 좀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또 러시아가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원자재 같은 거 수입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이런 뭐 좋은 고가의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또 천연가스 가격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걸로 그런 이익을 또 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뭐 하고는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전쟁 우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아마 이런 하락으로 전 세계 시장, 특히 이제 유럽도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진 모양이에요. 네, 그냥. 유럽이 지금 많이 네. 빠지고 있어서 네. 나스닥 선물도 거기 또 반응하는 것 같고. 네. 보면 뭐 저도 오늘 아까 우리 부장님도 지금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CDS 프리미엄은 크게 안 올라가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크게 움직임이 네. 없고요. 그리고 뭐, 오늘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 또 떨어졌어요. 네. 워낙 강세였는데 야 전쟁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라고 이야기하려면 환율이 막 확 튀어오르든가 CDS 프리미엄이 확 올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이제 주가만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핑계 찾는 거 아닌가. 예, 또 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나스닥도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까 부장님이 네. 이야기하신 것들 보면 지금 정치적인 것들이 뭐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도,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이닉스는 좀 올랐는데 오늘 코스닥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이런 쪽들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뭐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네온
이게 많이 수출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EUV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약간 이제 미국도 2018년도에 한국이 일본이랑 그 소재 문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한 경계심, 뭐 강한 경계심들이 좀 오늘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급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오늘 뭐 주요 섹터라든지 좀 네. 관심 가지셨던 뭐 이슈라든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장을 바라보는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뎁스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뭐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결국은 그런 요인들이 주가를 내리는 이유가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원자재 가격에다가 인플레 문제까지 들어오고 원자재가 수급이 안 되면 결국 병목 현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수 상단을 계속 좀 내리게 되는 어떤 시장 그리고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결국 계속 경기 지표가 이제 뭐 하락하면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 경로는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블악재가 나온다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CDS 프리미엄이나 환율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또 엄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너무 이제 가볍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팩트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도이치뱅크나 시티은행이나 HSBC 등은 줄줄이 3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에?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뭐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뭐 금리를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까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페드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 지금 보드 미팅과 관련된 홈페이지 공지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예.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2022년 2월 14일 날 이제 보드 미팅을 한다라고 이제 아예 공지가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난주 말에 이게 오해를 일으킨 어떤 부분인데요. 이게 통상 그 CPI가 나온 뒤에 물가 점검 차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긴급회의를 열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사들만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려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데 이 페드의 홈페이지에 이게 공지가 되면서 그 약간 오버랩이 된 거죠. 네. 2월 달에 긴급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나온 분위기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페드의 사전 언론 플레이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그다음 블룸버그, 그 CNBC 같은 경우에 주요 매체들이 페드의 관료들을 인용해서라고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0.5%포인트 인상이라든지 긴급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페드가 의도적으로 주요 매체에게 아마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좀 흘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블룸버그가 이제 페드는 아직 0.5%포인트 인상이나 긴급 조치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페드 위원들은 3월 FOMC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는 이제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두 번째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블룸버그에서 저렇게 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일부에서 3월 FOMC 이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페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CNBC도 페드는 더 큰 폭의 인상에 대한 시장 관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에 대한 재단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개선되지 않고 금리 인상이나 대차 대조표 축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긴축 속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페드가 상당히 잘 하는 게 시장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페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흘려요 분위기를. 네.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CNBC가 각각 주요 매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페드가 이런 분위기를 좀 시장에 흘린 것이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페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한 세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긴급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페드가 인플레이션 곡선에 한참 뒤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고착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어쨌든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 않을 거다. 네, 네. 그 세 번째는 그런 충격적인 조치가 없어도 페드가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 하반기에 둔화될 거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나온 지표 관련해서 보면 이 자동차 관련된 가격이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거기에서 약간 희망의 불씨를 좀 봤던 것 같고요. 3월에 FOMC 이전에 2월 CPI를 페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고 싶을 거예요. 상당히 어차피 페드 같은 경우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상당히 그 지표 후행적 대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CPI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긴급 그 금리 인상 관련된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페드 같은 경우가 지금 2월 15일에서 3월 14일까지 채권 매입 계획을 아예 못 박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채권 매입을 3월 14일까지 채권 매입을 공식적으로 페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채권 사는 동안에는 금리 인상은 가능성 아예 배제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긴급 금리 인상은 사실은 뭐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뭐 거의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선물 지표가 나오는데요. 3월 페드가 금리를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만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후반 뭐 금요일과 목금 정도에는 거의 50bp 인상이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5bp가 좀 더 높아졌고 이제 50bp가 이제 조금 더 50% 밑으로 떨어졌죠. 물론 네. 그 이 선물과 관련된 그 포지션은 상당히 그 투기적이에요.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시작하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3월 달에 그리고 아니면 2월 달에 긴급 인상을 하거나 네. 50bp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조금 미국 시장에서는 좀 누그러진 환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러면 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럼 횟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원래 컨센은 한 서너 번 정도가 이제 컨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이게 보시면 쭉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쭉 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페드의 이제 뭐 우리가 기준금리를 볼 수 있고요. 빨갛게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유독 이게 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포캐스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올해 한 7번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BOA만 유일하게 7번 이상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어요. 저 빨간색 그 선처럼. 네. 보면은 지금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그 푸른 색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금리 경로에 대한 컨센서스고요. 그러니까 기존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공격적으로 BOA가 한 7번 이상 올릴 거야 라고 혼자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부분 컨센서스가 한 6번에서 7번 정도 올라가는 걸로 대부분의 그 금융사들이 IB가 BOA의 그 의견과 똑같이 이렇게 싹 바꿔버렸어요. 지난 주말의 일이었습니다. 아, 그럼 저건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BOA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리포팅을 하면서 아마 한 1, 2주 전에 냈던 리포팅 내용 같아요. 그래서 네. BOA가 전체적으로 좀 IB 글로벌 금융기관이 많지만 BOA 혼자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공격적으로 낸 거죠. 좀 매파적이다. 굉장히 매파적이었고요. 근데 뭐 사실 CPI가 네. 발표되고 나서는 네.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막 네. 여러 번 올릴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때 나올 때만 해도 BOA가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대요. 네네.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이제 저 BOA의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컨센서스화 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환경은 좀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금리 인상 횟수가 물론 뭐 시장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아예 올려버리고 세게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 낮추기 위해서 네네, 네. 빨리 올려버리고 인플레이를 잡고 난 다음에 뭐 올해 하반기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좀 슬로우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내년까지 8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컨센서스가 올해 좀 강하게 올리고 뭐 내년에 좀 보면서 뭐 스탠스를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뭐 그런 스탠스도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 네. 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봤을 때
8회 정도의 금리 인상의 횟수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차라리 좀 빠르게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아내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시장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 경로는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번 주에 발표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가 어떻게 네네. 반영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 내년까지 한 8번이라고 하면 한 2% 정도 0.25씩 곱하기 8번 하면 네. 이 정도로 아마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거 기간을 아예 그냥 올해 한 7, 8번을 해버리고 내년은 인상 없는 것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고 시장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0BP도 좀 더 탄력을 받는 게 어차피 지금 너무 강하게 나왔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차라리 3월에 세게 올려버리고 인플레를 잡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오히려 그게 예, 길게 보면 시장에 충격을 좀 적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좀 더 3월에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는 좀 아닌 것처럼 계속 흘려내는데 정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IB나 현지에서는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게 열어놓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근거로 봐서는 페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형식으로 아직까지는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발작을 하고 이게 빠지고 있는 것은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인데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가 이제 저게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인데 이 전달 67.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서 61.7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있는 곳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예요.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 지표에 의해서 봤을 때 그 지표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회색 부분은 음영색이 나와 있잖아요. 예, 세로로 네. 막대기 같은 회색 부분이 있는데 저 회색 부분이 이제 실제로 침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저렇게 막 낮게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왔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국지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뭐 금리 인상을 뭐 50BP를 할 거냐 말 거냐 횟수가 몇 번이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네. 실제 이번에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에서 저 지표가 저렇게 나오는 순간 저 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실제 금리 인상 관련된 뭐 횟수, 뭐 방법, 뭐 그다음에 뭐 그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침체에 더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네.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뭐 향후에 1, 2년 사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자라는 개념에서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 1955년 이래 그 3회 이상 페드가 금리 인상이 이어진 경우에 12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955년 이후에. 그런데 그 페드의 긴축축이 12번 가운데 지금 1963년에 경기 침체가 없었고요. 1994년에 경기 침체가 없었고 2015년에 경기 침체가 없었고 12번 중에 9번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결국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중앙값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Monster Recession Star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1955년도 보시면은 최초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게 이제 28개월 후예요. 그 다음에 1958년도에는 19개월 후에 왔고 쭉쭉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평균값을 잡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페드가 3회 이상 금리 인상을 이루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주기를 계속적으로 단행했을 때 평균적인 그 경기 침체 스타트가 결국은 평균적으로 25개월 뒤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금리 인상한 이후로?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한 25개월 정도 후에 침체가 왔다는 건데 물론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유동성, 시장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5개월 후에 왔다.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뭐 약간 슬로우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사실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건데. 네네, 그렇죠. 데이터는 이제 뭐 여러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분이 예. 보실 때 오늘 장은 예를 들면 빠져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뭐 바닥을 확인한 장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빠졌어.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건 앞으로 충분히 더 내려갈 만한 그런 성격의 하락이다. 이제 이런 느낌들이 여러 번의 하락 경험이 있으실 네. 테니까 네. 감이 좀 있잖아요. 물론 네. 그게 꼭 맞을 수는 없지만 부장님 보실 때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변동성이 좀 더 하락 쪽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네. 사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전쟁 이슈도 결정된 게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도 결정된 게 없는데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미국의 지금 CPI가 7.9까지 나올 걸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1월 7.5보다 더 뛸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월 CPI가 3월 10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3월에 그 FOMC가 지금 16, 17일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2월 CPI가 7.99 정도까지 정말 나오면 완전 이건 뭐 시장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사실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막바지의 변동성이 그때 한 번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하락, 뭐 바닥에 그래. 대한 논리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진희 사장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비슷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가지고 떨어지는 건 좀 과했다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뭐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환율이 막 튄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안 나왔고 금리 때문인데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물가를 보면 네. 아까 그 소비자 태도지수 말씀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이야기 하실 때도 거기서 집 그 수치가 안 나오 안 좋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준은 그걸 잡아야 되는데 무슨 수를 잡습니까, 연준이?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연준이. 네, 네, 네. 그러면 뭐 금리 가지고 기대를 낮출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살짝 뭔가 좀 그 텐트럼처럼 테이퍼 텐트럼처럼 그런 것들이 잠깐 전 나올 수 어쨌든 나오고 봅니다. 그 네. 이후로 좀 더 상승의 모멘텀을 찾든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이 정도로 뭐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잘 앞으로도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